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식단을 해요. 그죠? 근데 식단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환상이 하나 있죠. 뭐죠? 많이 먹어도 적게 찌는 음식은 없을까? 그죠? 그러면 너무 좋겠다. 근데 우리의 환상과는 다르게 적게 먹어도 많이 찌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게 더 맛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에 너무 좌절하다 보니까 많이 먹으면서 적게 찔 수 있는 음식은 정말로 없는 건가? 그니까. 있습니다. 어? 그럼 어디 있어? 존재합니다. 다이어트 식품? 다이어트 식품이 아니어도 어? 오늘 한번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나 살 뺄 동안 뭐 했어 너? 자, 한번 가보시죠. 적게 먹고 많이 찌는 음식과 많이 먹은데 적게 찌는 음식은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정반대의 상황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 원칙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한다면 많이 먹어도 적게 찌는 음식이 되고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반대가 되겠죠.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어떤 음식 있을 때 거기에 영양소 비율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일단 우리가 살을 찌게 하는 것들, 탄수화물, 지방이 보통이죠. 단백질은 그죠? 약간 나중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과 지방의 비율이 이 음식을 먹을 때 이 비율이 얼마만큼 걔가 들어갔느냐, 이게 중요해요. 일단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100g짜리 탄수화물이 50g짜리 들어가 있는 것 같고 10g짜리 들어가 있는 거, 어느 게 더 살이 덜 찌겠어요? 나머지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그냥 이것만 들어가 있어요. 지방 제외하고. 그럼 50g이 더 많이 찌지. 50g짜리는 그냥 100g만 먹어도 50g을 먹고 10g짜리는 5배를 먹어야 50g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5배나 우린 더 많이 먹어. 이런 음식들이 대체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쌀, 쌀이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죠. 하지만 탄수화물을 제외한 나머지 음식들도 있어요. 하지만 설탕, 얘는 어떻죠? 거의 100%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쌀보다 얘가 더 많이 찐다는 거예요. 똑같은 양을 먹어도. 그렇기 때문에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끝났어. 살이 찌. 그나마 쌀로 다이어트를 하면 적게 찌는 거예요. 그리고 과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과일이 있는데 한쪽은 그냥 생과일이에요. 한쪽은 말린 과일이에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뭐가 제일 많이 살이 찐다고? 말린 과일. 말린 과일.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영양 비율 때문에 그래요. 자, 보죠. 과일을 먹을 때는 아삭하는 소리와 함께 입안에 뭐가 돌죠? 즙. 즙이 돌아요. 이건 뭐야? 수분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과일에는 당에 비해서 수분이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당의 비율이 높지가 않아요. 근데 말린 과일은 어떻죠? 수분을 다 날렸어요. 쫙. 생과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영양소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당덩어리.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바로 흡수의 차이예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흡수가 덜 돼요, 음식이. 흡수가 덜 되면 어떻게 되죠? 덜 쪄. 근데 적게 먹어도 흡수가 잘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죠? 적게 먹어도 많이 찌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어떤 게 흡수가 덜 되고 어떤 게 흡수가 안 될까요? 그러니까. 쌀. 쌀보다 뭐가 살이 덜 찐다 그러죠? 잡곡. 현미가 덜 찐다고 하죠. 이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와요. 현미라는 것 자체가 똑같은 쌀이에요. 똑같은 벼에서 나와요. 근데 이 껍데기가 덜 벗겨지네요. 그럼 이 껍데기를 우리가 완전히 꼭꼭 씹어 넘기지 못하면 이 껍데기가 남아서 들어가겠죠. 이 쌀을 꺼내서 소화를 시켜내는데 에너지를 쏟게 되죠. 그리고 생각보다 그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가 안 돼요. 근데 백미는 이미 까져 있는 상태예요. 그럼 얘는 들어가는 순간 우리 몸에서 녹아내리는 거죠. 탄수화물이다. 과일을 줘요. 근데 그냥 이렇게 생과일을 그냥 아, 네가 알아서 해먹어 하면서 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 깎아주고 잘라서 씨발라주고. 그럼 어느 걸 더 많이 먹게 돼요? 발라준 거. 소화가 되는 시간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걸 할 시간을 안 투자해도 되니까 빨리 뭔가 소화가 되기 시작하고 빨리 흡수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가 돼요. 우리가 뭔가 일을 급하게 처리해요. 그러면 뭔가 과하게 뭔가 실수를 합니다. 우리 몸도 이 인슐린이라는 애를 너무 급하게 내보내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요구하지 않은 인슐린까지 내보내요. 당을 충분히 내릴 만큼의 인슐린을 내보내는 게 아니고 이 당을 내리고도 더 내릴 수 있는 그 양을 내보내요. 그러면 우리 몸은 지금 혈당이 너무 높아서 인슐린을 내보냈는데 너무 얘가 너무 많이 나와서 혈당이 정상치보다 더 내려가 있어요.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이걸 위험하니까 다시 이걸로 돌려내야죠. 당을 더 원하게 돼요. 고장났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제대로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단게 땡겨요. 과자가 먹고 싶어요. 팝이 먹고 싶어요.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가짜 배고픔의 원인은 너무 빨리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인슐린이 과다 분비가 돼서 가짜 배고픔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느리고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 음식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쉽고 많이 먹을 수 있게끔 하는 음식들이 당연히 살이 많이 쪄요. 과일을 예로 들어보자고요. 과일을 그냥 생과일을 그냥 사과를 그냥 하나 줬어요. 깎아주기까지 했어요. 그냥 깎아줬어요. 근데 이걸 갈아주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배부를 때 많이 먹을 수 있죠? 갈아주는 거. 그렇죠.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도 아까 흡수에서 넘어오는 얘기인데 흡수가 느리니까 뭔가 내가 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못 먹어요. 근데 이거를 우쭈쭈 하면서 먹여줄 수 있는 애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미에서 까면 쌀이 돼요. 얘가 얘보다는 살이 더 쪄요. 근데 얘를 아예 가루로 만들어버리자고요.
가루로 만들어서 뭉쳐서 떡! 그래서 떡이 많이 지는 거예요. 이걸 밀로 하면 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기. 고기도 얘를 갈아서 만든 게 뭐가 있어요? 소세지. 자, 그럼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애들. 우리가 살을 찌게 하는 영양소 비율이 낮고 소화 흡수가 덜 되면서 먹기도 힘들어요. 얘가 바로 비가공식품이에요. 얘의 반대는 바로 가공식품이거나 아니면 정제가 된 정제식품이에요. 기술 발전이 잘못됐네. 패스트푸드나 빵, 아이스크림, 뭔가 인간의 손을 많이 거친 것, 살을 많이 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날 것, 비가공된 식품을 음식만 한 것, 살이 안 찌게끔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어떻게 나눠요? 이걸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일반식하고 패스트푸드만 나누셔도 됩니다. 순간순간의 판단. 이거랑 이거 먹고 싶을 때 일로 가라. 특히 우리나라 식단의 경우는 우리가 일반식이랑 보통 한정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다 비가공식품, 비정제식품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보죠. 땀을 정제식품인가요? 그냥 풀떼기 묻혀놓은 거예요. 삶아서 조금 소화가 더 잘 되게끔 해놨을 뿐이지 그냥 풀떼기 묻혀놓은 거예요. 밥 물에다 끓여서 놓은 거예요. 국 끓인 거예요. 김치 무친 거예요. 무친 거예요. 고기 그냥 구워요. 근데 다른 것들 한번 보자고요. 소세지 갈아서 만든 거예요. 빵 갈아서 소화가 잘 되게 응고시켜서 거기다 넣고 버터를 넣고 설탕을 넣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식감 자체가 부드럽기 때문에 더 많이 먹혀요. 치킨 다 그대로 튀겼잖아요. 지금 튀김가루는 어디서 나왔어? 떡볶이도 망했네. 떡볶이는 진짜 망한 거예요. 떡살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 뭉쳐서 만들었어요. 고추장 고추 갈고 거기다가 된장을 또 콩을 갈아서 만든 거를 또 넣어요. 설탕 들어가죠. 생선을 갈아서 만든 거예요. 거기서 안 찌는 건 계란밖에 없죠. 삶은 달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살을 그렇게 많이 찌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먹으면서 덜 찌려면 일반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냥 정제식품으로 그냥 적게 먹을래요. 전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희망을 좀 주자면 비가공식품을 일상적인 생활을 해서 다이어트를 하면 나중에 정말로 보답받는 게 있어요. 우리 몸에서 효율적이지 않은 식사가 계속 들어오면 그대로 그게 인식이 돼가지고 원래 이만큼이 들어오면 요만큼만 흡수가 되는 게 맞구나! 네, 박혀요. 그러면 나중에 정제식품을 간간히 먹어도 똑같이 흡수를 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정제식품을 먹는 순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빨아들였는데 스펀지처럼 비정제식품을 먹다 보니까 그냥 요만큼만 흡수되는 게 원래 이 세상의 진리였던 거야. 이걸 흡수가 잘 되는 애가 들어와도 흡수를 덜 한다는 거야. 우리가 정말로 다이어트에 효율적인 식단으로 하다 보면 진짜로 나중에는 많이 먹어도 살이 들지는 그 이상의 유토피아에 와 있는 거야. 저기 지금 뭐가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여. 하지만 우리가 그 생활을 하고자 나아간다면 저 신기루처럼 보이는 게 나중에 잡힐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잡히는 순간 우리의 다이어트는 평생 유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빠이!